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황교안입니다. 어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한국팀 T1이 중국팀을 꺾고 우승했습니다. 정말 멋집니다. 축하를 드립니다. 고척돔을 비롯해서 광화문 광장 또 CGV 영화관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 e스포츠 팬 1억 명이 결승전을 시청했습니다. 그 응원의 열기가 2002년 월드컵 때를 방불케 했으니 정말 대단했습니다. 우승한 T1의 멤버 중 페이커의 스토리가 가슴을 뛰게 합니다. 그는 2013년, 2015년, 2016년도에 이어서 7년 만에 다시 우승을 했습니다. 롤드컵 최초로 네 번째 우승자가 됐습니다. 그가 속한 T1도 마찬가지입니다. 페이커는 e스포츠계의 마이클 조단이요, 또 리오넬 메시로 불립니다. 그런데 프로게이머의 전성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라고 하니까 27세인 그는 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결승전에서 그가 뒤에서 주유하는 능력과 또 전방에서 뛰는 그런 모습까지 모든 것이 참 멋있었습니다. 저는 정치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. 상생의 정치,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 정치, 아주 젊은 세대부터 경험 많은 노년 세대까지 능력에 따라 조화롭게 활약하는 그런 정치.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그 국민은 우리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기 때문입니다. 참 멋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 기쁩니다. 여러분도 기쁨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